바로 이어서 사실 그냥 마늘칩만 드셔도 맛있지만 마늘칩과 곁들여 드시면 더 맛있는 초초간단 마늘칩 고추장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마늘칩 고추장 볶음.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마늘을 튀길 때 썼던 기름 있죠? 네. 얘를 그대로 넣습니다. 다 들어가요? 네. 재활용. 오. 그리고 이만큼의 양의 고추기름이 또 들어갑니다. 오. 네. 이만큼의 양의 고추기름.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네. 여기에 고추장. 큰 두 큰술입니다. 오, 두 큰술. 이렇게 큰 두 큰술. 자, 이렇게. 오, 넉넉히. 넉넉히 두 큰술을 넣고 일단 볶겠습니다. 여기는 또 마늘의 지용성 비타민이 또 아주 풍부하게 있으니까 마늘의 영양소까지. 마늘 기름이니까 또. 네. 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마늘칩을 넣겠습니다. 네. 네. 자, 마늘칩을 넣고요. 여기에 이제 깨소금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통깨. 야, 벌써 비주얼 좋네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자, 이 정도 끝났습니다. 야, 대박. 끝났고요. 오. 야. 야. 비주얼이. 와, 저 진짜 좋아하는데. 바로 이 색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마늘칩 고추장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자, 일단 밥 위에 이제 마늘칩 있죠? 그걸 이제 하얀 밥 위에 덮어요. 그 다음에 이 마늘 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좀 올리고요. 달걀 노른자 올리고 그 위에 쪽파를 탁 뿌려가지고 비벼 드시면. 그 완성. 비벼 드시면 완성. 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맛있겠다. 48년 우리 사장님은 일단 드시자마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맛있어. 네. 아, 맛있어. 어느 정도로 맛있어요? 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와, 냄새. 와. 한 숟갈로 안 끝나겠죠? 김치볶음밥 맛도 나고. 아, 이제 은은하게 이게 매운맛 풍미가 올라오면서 고추기름 네. 그 맛 어우러진 게 이게 지금 감칠맛이에요. 네. 아,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 그리고 이 마늘 튀긴 게 씹히는 게 약간 그죠? 육포 느낌. 맞아. 마늘 같지 않고. 가성비의 맛 비법은요. 얇게 저민 마늘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진액을 제거해 타지 않게 튀겨낸다. 정민 씨 이거. 아, 진짜요? 와. 행복해요. 이거 위에 잡아요. 뜨거우니까. 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부럽습니다. 부럽죠? 네, 이거는 부럽습니다. 마늘로 이어진 사랑. 이렇게 맛있는 마늘칩이라면 나 오늘 너한테 갈리? 아. 너한테 갈릭. 갈릭. 갈릭.